LG 트윈스는 지난 19일 2024 시즌 재계약 대상 선수 33명과의 연봉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LG 1번 타자 홍창기 선수는 기존 연봉 3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이 인상된 5억 1천만 원의 계약을 마쳤는데요. FA 선수 제외하고 팀 내 최고 연봉 최다 인상액을 기록했습니다. 2020 시즌 중고 신인으로서 첫 풀타임 시즌을 보낸 뒤에 LG 타선에서 홍창기 선수의 존재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LG를 창기 트윈스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LG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와 전화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홍창기입니다. 야! 아, 정프로도 잘 아시죠? 2020년도 홍창기 선수의 야구가 시작될 때 저는 이제 졌죠. 1년 같이 했습니다. 아, 네. 네, 홍창기 선수. 네, 최근에 연봉 계약이 발표가 됐어요. 팀 내 BFA 최고 연봉 최다 인상액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연봉 협상 결과 좀 만족하십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잘 챙겨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나요, 그래도? 생각만큼 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좀 아쉽네, 말투가. 한 300% 인상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팀에서 네. 또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네, 2022 시즌에는 이제 삭감이 됐었는데, 선수한테 삭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럽죠? 뭐,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좀 그 전년도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합도 많이 못 나갔고, 그래도 뭐 삭감은 약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삭감되고 나서 뭔가 심기일전을 해서 다시 홍창기 야구를 보여준 것 같은데, 2023 시즌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변화가 좀 있었나요? 아무래도 22년에는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을 최대한 안 당하는 쪽으로 조금 보강운동이나 조금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했었고, 또 21년에 좋았었기 때문에 왜 좋았는지 22년에 왜 안 좋았는지 이제 코치님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바꿔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23 시즌에 타율 4위, 안타 3위, 출루율 1위, 볼넷 1위, 득점 1위. 어떻게 보면 2021 시즌에 버금가는 커리어 하이 시즌을 만들어냈는데 홍창기 선수한테 여러 기록들 중에서 어떤 게 좀 가장 크게 와닿을까요? 올 시즌은 아무래도 득점을 1등을 한 게 가장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타격 2관왕, 득점과 출루율, 그리고 그렇죠. 동시에 2023 시즌 골든글러브 외야수 부문에서 2년 만에 다시 수상을 했어요. 아무래도 21년에 처음 이제 골든글러브 탔을 때는 다음에 또 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또 올 시즌에 운 좋게 또 성적도 좋고 팀도 우승을 하면서 또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뭐 부모님을 비롯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초청했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받을 줄 알았나요?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타이틀이 또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한번 모시고 싶어서 네, 다 같이 이제 한번 갔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받고 나서 또 이런 자리에 오신 게 또 정말 처음이실 건데 받고 나니까 이제 손주한테 뭐라고 하시던가요? 손주 덕분에 이런 데도 오고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또 야구장도 모시고 싶은데 또 잘 안 오시려고 그래서 다음에는 야구장도 한번 모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기 선수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특별한 정이 있죠? 저희가 어릴 때 아들처럼 계속 키워주셨기 때문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던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2023 시즌 정말 특별한 한 시즌이었어요. 뭐 개인 성적도 좋았지만 팀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면서 정말 화려한 엔딩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홍창기 선수한테 한국 시리즈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단 너무 팬분들의 또 함성이 워낙 컸잖아요. 시즌 때도 조금 많이 응원을 해주셨지만 시리즈만의 또 다른 또 그런 함성들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좋았던 것 같고 처음 해보는 또 시리즈긴 했지만 또 이겼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해본 한국 시리즈에서 또 1차전에서 팀이 패했잖아요. 홍창기 선수도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또 심정이 어땠나요? 동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또 찬스가 걸렸었는데 1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그 찬스를 좀 살리지 못했고 또 그러면서 분위기가 조금 KT 쪽으로 가면서 또 역전이 된 것 같아서 저 혼자 계속 시무룩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전. 왜냐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정말 너무 소중한 기회잖아요. 맞습니다. 시리즈 때는 찬스가 한번 오기가 또 힘들다고 들었는데 너무 좋은 찬스에 맥없이 죽어버려가지고 네, 그게 계속 다음날까지 생각이 계속 났던 것 같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네.
뭐 다른 가을 야구 이제 플레이오프나 준 플레이오프나 해서 1번을 쳐봤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1번 타자로 또 처음이잖아요. 또 단기전이다 보니까 더 급하게 초반에 조금 했던 것 같아서 형들이 또 편하게 그냥 하던 대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처음에 보니까 날씨가 좀 많이 춥죠. 준 플레이오프 할 때하고 플레이오프가 틀리죠, 확실하게. 아예 진짜 겨울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또 저희가 또 게임할 때 갑자기 또 확 추워져서 네. 네, 그래서 좀 더 춥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개인 성적도 안 좋았고 1차전 때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차전 3안타 4출루를 시작으로 5차전까지 3경기에서 7안타 9출루로 정규 시즌에서 보던 홍창기로 돌아왔습니다. 1, 2차전과 좀 뭐 달랐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감은 1차전부터 나쁘진 않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 혼자 조금 급해졌던 것 같고 왜 안타가 안 나오지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또 형들이 옆에서 잘 잡아주셔가지고 좀 멘탈적으로 좀 좋아지면서 안타가 한 개 나오게 되면서 좀 그 다음에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작년 시즌까지 해서 이제 1군에서 풀타임 4시즌을 소화했어요. 대졸 출신으로서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데 앞으로 이제 FA까지 3시즌을 더 소화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단에서 BFA 단연 FA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나요? 구단에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LG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제의만 해주신다면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아, 6년에 250억 어때요? 그럼 지금 당장 바로 하겠습니다. 제 돈이 아니라 그냥 막 기르는 거예요. 2023시즌에 홈런이 한 개였어요. 네, 홈런에 대한 좀 아쉬움 없었나요? 그럼 22년 끝나고 23시즌 들어갈 때 22년에도 한 개를 쳤기 때문에 또 23년에는 한 5개 정도 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었는데 또 홈런이 계속 안 나와서 너무 아쉬운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홈런을 하나 치다 5개 치다 거기서 거기예요. 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저 또 자기 만족이 좀 있기 때문에 한 개는 조금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몇 개는 치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뭐 그래도 5개는 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번쯤은 10개도 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구 코어스필드, 문화 코어스필드 이런 데 가서 잘 쳐야 돼. 아, 근데 그런 데 가면 더 못 치더라고요. 2023 시즌 팀이 뭐 올해도 그렇겠지만요. 이제 뛰는 야구를 했잖아요. 정말 많은 도루를 시도해서 20도루에는 성공했지만 23도루 23 실패. 네, 맞습니다. 네, 왜 뭐 실패해도 23개가 됐을까요? 아무래도 사인이 나서 뛰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가야 될 때랑 안 가야 될 때를 제가 조금 스타트를 늦었을 때 그런 걸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사인이 났으니까 일단 뛰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뛰었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시즌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좀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도 조금 많이 뛴 것 같아서 그럴 때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연계혁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가 뛰는 야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뛰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일단 저희가 시즌 들어갈 때부터 사인이 나오면은 뭐 망설이지 말고 그냥 죽더라도 뛰자라는 걸 가지고 시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뛰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KBO 리그도 이제 룰 개정을 통해서 베이스가 확대되잖아요. 이 부분이 도루 시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저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스타트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타트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을 좀 더 늘리면 어때요? 아, 장갑을 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슬라이딩 연습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또 스타트 연습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창기 선수의 야구는 어떻게 보면 선구안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거쳐왔던 코치 가운데 홍창기 선수의 타격 이론에 가장 맞는 코치는 좀 누구였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이병규 코치님이랑 이문 코치님이 많이 도와주시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잘 정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구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까지 했다 그랬죠? 그냥 따로 훈련은 딱히 하지 않았고 그냥 배팅 칠 때 모든 공을 다 치려고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정프로 닿았을 때 홍창기 선수는 좀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정말 볼을 오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딱 잡아놓고 딱 스윙하는 게 딱 있어가지고 와 근데 저 선수가 왜 여기서 성장을 못하지 생각이 있었는데 홍창기 선수도 성장을 하고 네. 저는 지고 네. 저는 이제 팀을 이제 방출 저는 이제 은퇴 발표를 아 맞다 맞다 은퇴를 발표했죠. 재계약까지 안 갔습니다. 아 네. 지난 시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왕까지 경쟁해서 갔다가 막판에 조금 떨어지면서 4위에 그쳤는데 이게 2021년도도 4위고 지난 시즌도 4위에 그쳤어요. 만약에 올 시즌에 타이틀을 딸 수 있다 그러면 타격왕과 출루율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좀 선택하겠습니까? 출루율은 타봤으니까 한번 타격상도 한번 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까지는 김전수를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우익수로 갔지만 박혜민 선수의 합류로 우익수로 네. 옮겼는데 박혜민과 함께하는 외야 수비는 또 어떻습니까? 일단 혜민이 형이 또 수비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또 수비 위치나 이런 부분도 잘 잡아주시고 수비하는 뭐 방법이나 이런 것도 뭐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부담감을 덜면서 조금 시합을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잡는 타구들도 혜민이 형이 와서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못 잡는 타구가 있나요? 많긴 한데 일단 혜민이 형이 워낙 또 범위가 넓으셔서 커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편한 것 같습니다. 2020 시즌부터 이제 매 시즌 10개 이상 몸에 맞는 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타격 자세가 좀 타석 박스에 좀 많이 붙어있는 편인가요? 조금 붙어있는 편이기도 하고 오른다리가 조금 선에 좀 붙어있어서 조금 더 공에 좀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위험한 상황이어서 그래도 그래도 뭐 바꿀 생각은 뭐 딱히 없습니다. 뭐 어차피 맞는 것도 출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는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2024 시즌이 끝난 후에 프리미어 대회가 있어요. 프리미어 조회분에 출전할 마음도 있죠? 뭐 아무래도 뭐 성인 국가대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뭐 뽑히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전 선수가 다 꿈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도 기회만 된다면 한번 하면 계속해야 돼. 한번 하면 계속해야 돼. 이거 재미난 가지고 계속 하고 싶습니다. 네, 홍창기 선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전 키움 투수인 에릭 유킨시 선수한테 좀 약했어요. 굳이 기억하고 싶진 않겠지만 통산 24타수 1안타였거든요. 유킨시 선수가 왜 이렇게 좀 까다로웠을까요? 일단 왼손 타자의 몸쪽 투심을 정말 잘 던지는 투수였고 또 컨트롤이 너무 좋기도 했었고 유킨시 선수를 만나게 되면 제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급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못 치는 코스로 워낙 잘 던지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육규씨 말고 또 안우진 상대로도 14타수 무안타고 지금 없잖아요 일단 올 시즌에는 네. 홍건희 상대로도 14타수 무안타예요. 지난 시즌에 안우진이 좀 부상으로 안 나왔고 육규씨가 재계약을 안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느끼기는 했나요? 그죠? 뭐 그래도 조금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명이 있어요. 여러 별명이 있는데 이거는 뭐 박용태 선수만큼 별명이 있는 것 같은데 창기신, 창기코인, 창기트윈스, 몽골인, 홍박사 등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또 별명이 좀 무엇인가요? 저는 창기코인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팬분들이 뭐 악마 리드오프라고 좀 많이 불러주셔서 악마의 리드오프? 네, 그럼 요즘에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너 악마 일수가 제일 좋아. 자, 올 시즌 각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023년에 저희가 오랜만에 우승을 했는데 또 2024년에도 우승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올 시즌에도 야구장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야구의 장시원 PD, 네. 장시원 단장님. 단장님이죠. 네, 네. 만났잖아요. 네. 정말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번 야구시다를 통해서 장시원 PD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